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니입니다. 네, 아, 우니님 꽃을 들고 있네요. 네. 굉장히 소녀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니님, 이제 네네. 오늘은요, 일단 우리가 집을 다 지웠잖아요. 다 지은 거예요? 아, 천정화 아직 안 했네. 하다 말았네. 우니님도 천정화 아직 다 안 했네요. 네네. 집 공사를 마무리 짓고, 네. 그 다음에 일단 농사를 좀 짓고,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를 캐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네. 지금 당장 다이아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철이 좀 있어야 되나? 저 철괴가 하나 있어요. 철괴가 하나 있군요. 하나. 저기 그 지하에 있지 않나요? 한번 갔다 올게요. 아, 네. 여기는 양계장. 양계장. 우리의 마지막 보루예요, 이게. 항상 배고프면 이제 여기서 닭고기를, 치킨을 먹을 수 있습니다. 치킨. 치킨 좋아하죠? 그렇죠. 치킨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지 않을까요? 아, 근데 닭 징그럽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어. 아, 닭을? 네네. 제가 그래요. 아, 진짜요? 어렸을 때 닭을 키웠었지만, 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징그러운 녀석들이에요. 저 원래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닭 싫어해서 막, 알 던지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죄송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애완동물도 어렸을 때 말고는 키워본 적도 없고 지금 강아지도 안 키우고요. 집에서 사실 강아지 키우자는 얘기가 많거든요. 네. 제가 적극 반대하고 있어요. 이제 가족들이 어머니께서 네네. 고양이를 키우자고 우와, 네. 그러면 제 답변이 그거예요. 저 고양이 알레르기 있어요. 그럼 강아지를 키우자고. 네. 저 강아지에 알레르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있어도 별로 이렇게 그 큰 영향은 없지 않나요? 무슨 영향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키우겠다고 하시면 어머님이 다 관리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뭐 굳이 집에 네. 축생을 드려야 네.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라이너 우니의 마크를 알고 싶어. 아, 그렇죠. 만담 여행이 아니죠. 아, 네. 아, 네, 마크를 알고 싶어. 네, 네, 마크. 말 그대로 마크를 배워보는 시간 아니겠어요? 네, 네. 네. 일시키시려는 거죠? 아니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본인이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의심해요? 본인이 아직 순수한 나이인데. 아니, 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주변에서 일을 많이 시키나 봐요. 아니, 별로요? 위로 올라오셨네. 네. 그 본인님 천정 다 하셨네. 네. 본인님 대단해요. 굉장히 빠르네요. 그 유리는 제가 다 만든 거지만 맞잖아요? 네. 언젠가 우니님이 시간이 돼서 야식님하고 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두 분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제 꿈입니다. 근데 시간이 안 돼서 안 맞아서 언젠가 한번 특집을 찍을 날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왜냐면 그런 날이 한 번도 오지 않을 순 없어. 한 번쯤은 한 번쯤은 둘이 시간이 좀 기적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날이 전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이제 여기랑 여기를 연결하는 네네. 도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문도 만들고 문을 만들 게 아니라 집을 아예 연결을 할까요, 이렇게?
아, 그럴까요? 이렇게. 유리 좀 있으세요? 유리 아까 저기다 넣었는데? 오. 8개 있네요. 아, 8개밖에 없군요. 딱 8개 아니에요? 아, 8개로 안 됩니다. 천정까지. 천장까지 유리로? 천정까지 하지 말까? 그냥 나무로 하죠. 네. 귀찮으니까, 그죠? 아니죠. 다음 내용을 나가야 되니까. 아, 진도. 그렇죠. 역시 진도에 민감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집이 두 개인 듯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네네. 오, 이런 아이디어 좋다. 우니님과 저를 연결하는 오작교 같네요. 오작 견우직녀?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집을 다 지었고요. 이제는, 네, 침대를. 그냥 각자 자야겠네요. 자, 여기 우니님 침대. 네. 아, 우리 집은 되게 색깔이 마음에 든다. 저 너무 밝아요. 되게 이쁘다. 좋은데? 와, 하늘이 뚫려있어. 천정이 좀 낮죠? 우니님께. 네. 그래서 저는 집을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칸 높게 만들죠. 오. 이렇게 만들 걸 그랬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네? 한번 지어볼까요? 네. 일단 나와보세요. 나와서 이거 만들 줄 알죠? 나무 막대기 만들 줄 알죠? 네. 그러면 나무 막대기를 4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나무 막대기를 4개를 만들어 주시고 2개를 절 주세요. 아, 아니다. 주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 철개가 있습니다. 철개를 꺼내요. 꺼낸 다음에 왼쪽 아래를 이 제작 테이블에서 왼쪽 아래를 1이라고 했을 때 네. 2, 5의 세로로 나무 막대기를 놓고 어떤 네. 8, 9에다가 철개를 놔보세요. 아, 그거를 두 개를, 괭이 네, 괭이를 두 개를 만드세요. 저도 하나 써야 되니까. 볼게요. 네. 잠시만요. 된것 네. 오, 여기요. 두개 만드셨네. 자, 그 다음에 철개로, 네, 조금 이따 줘야 되니까, 철개로 4번, 2번, 6번에다가, 4번 네, 놓으면은, 뭐냐? 양동이가 생긴 네, 집이요. 양동이를 두개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양들, 오, 좋아요. 아, 던져줘요. 던져 뒤로, 오, 그렇죠. 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농사는 어디서 지을까요? 농사는 좀 넓은 데가 좋지 않을까요? 여기 어때요? 네. 농사는 울타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울타리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기본을 배워야 되니까. 씨앗은 이렇게 때리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밀 씨앗이에요, 밀. 밀 씨앗이고요. 이, 그, 벼가 자라기 위한 조건은 빛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바깥에서 하면은 빛이 들어오겠죠? 햇빛.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주변에 공급이 돼야 애들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물이 있네요. 그래서 물을 연못처럼 퍼봐요. 봤어요. 봤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물을 뿌려봐요. 오른클릭. 다시 퍼봐요. 오, 물이 없어졌죠? 자, 그러면 한번 더. 다시 뿌려봐요. 오, 엄청 많죠? 우와, 흐르는 거. 다시 퍼봐요, 거기. 그럼 물이 다 없어지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은 한 블럭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근데 흐르는. 네, 흐르는 거죠. 여기엔 여러 블럭이 고여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물의 성질은 수원이 있고 한 블럭이 이렇게 있으면 네. 요것만 없애면 다 없어진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물의 성질. 물이 있으면 요런 게 좀 좋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서 잠을 자죠. 네네. 각자의 집으로 들어갑시다. 짜잔. 자, 잠을 자면 돼요. 네. 기지개를 켰군요.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귀가 좀 밝아요. 들렸어요? 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물이 네. 최대 네. 몇 칸까지 가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뿌려보세요, 물을. 응. 여기다가. 몇 칸까지 갔죠?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칸 정도 가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여기다가 또 캐면은 또 일곱 칸을 가요. 높이를 주면. 대단하죠? 네네. 근데 여기를 또 파면 또 일곱 칸을 갑니다. 그러니까 물을 무한히 보낼 수도 있어요. 한 번으로. 대단하지 않나요? 물 한 블럭 꼬로? 네. 높이가 달라지면 계속 내려간다. 자, 다시 한번 캐봐요. 물을 다시 캐세요. 자. 됐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되니까. 네네. 일단은, 물을 또 어떻게 쓰느냐. 물은요, 요런데 네? 뿌리면, 주변에. 풀이 다 사라지네요? 그렇죠. 물은, 씨앗도 나오는데? 그렇죠. 물은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물의 효과. 물의 효과. 물의 효과는 이러하다. 자, 그 다음에 무한물 만드는 걸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무한물은 물은 아까 퍼면 없어졌죠. 네. 근데 이렇게 세 칸만 있으면 자, 여기다가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물을 뿌려보세요. 그 다음에 물을 가운데서 파봐요. 계속 풀 수 있어요. 우와. 신기하죠? 이게 바로 무한물입니다. 흐르지도 않네요? 네. 물론, 우와. 오른쪽 거를 푸면. 네. 아, 사라진. 그렇죠. 오른쪽 걸 푸면 사라집니다. 무한물이 고장나요. 오른쪽 걸 퍼볼게요. 끝에 걸. 네네. 흐르죠. 아. 아늘하게 해놓고 흐르지 않는 가운데를 하면은 무한물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물은 어디가 네. 수분을 얼마나 공급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수분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느냐 중요하겠죠? 네네. 왜냐면 주변에 물이 있어야 이게 자라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물 하나당 6칸 주변으로 6칸에 해당하는 그걸 줍니다. 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셋. 자, 여기에다가 네. 봐봐요. 물을 이렇게 놨어요. 네, 네. 그러면 주변에 6칸에다가 물을 공급한다는 거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네. 6칸까지.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실험을요? 네, 실험이에요. 실험을. 자, 봅시다. 하나, 둘, 셋. 원래 3칸인가? 주변이니까. 넷. 해보면 알겠죠? 네, 해보면 알겠죠. 그러면 최대치로 거... 한번 해볼게요. 하나. 오, 벌써 하셨네? 언니님. 다시. 벌써 하셨군요. 네. 이거 알려드려. 아니야. 언니 아니에요. 언니님이 워낙 똑똑해서. 아니, 벌써. 예? 네, 오른쪽으로. 됐어요. 하는 걸 이미 다 보셔가지고. 네, 아무튼. 지금 하신 것처럼 농사를 지을 때는 괭이로 오른 클릭을 하면 땅을 갈 수 있죠. 이렇게. 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안 되네. 주변으로 이거 되나?
이따 한번 볼까? 네 칸? 여섯 다섯. 이 까매지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땅을 간 거고요. 까매지면은 네, 네. 물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튼 최대한 물 하나로 최대한 넓게 만들어 보자고요. 네. 일단은 이거 밟을 때는 점프 뛸 네. 때는 쉬프트를 누르고 점프를 뛰어야 이게 뭐지? 유지가 돼요. 쉬프트 누르고 점프 뛸 수 있어요? 네. 어? 안 되는데? 안 되나 보네요. 아무튼 이게 점프 뛰고 밟으면은 땅이 네. 땅을 버리기 때문에 다시 갈아줘야 되는 건가요? 네. 물 하나당 주변 6칸. 과연 이게 이론대로 될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한 4칸 정도까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우리 이론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안 되는 것 같다. 네. 아무튼 최대의 범위를 알아봐야 되니까 그냥 다 파놓고 최대 범위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네. 네 칸이야, 그죠? 물 하나당 네 칸. 오늘 확실히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칸인 거 알았고요. 여기에다 씨를 뿌리면 되는데요. 네 칸이 확실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칸이. 네 칸? 네. 그러면은 이제 요 조그만 미니 농장에다가 네네 그거를 만들 거예요. 그 운이님 이쪽으로 오셔야죠. 네네 운이님 그 울타리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주변에 네. 양이나 말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울타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울타리는 일단 나무 막대기가 좀 있어야 되고 막대기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재하고 막대기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재를 1, 4, 3, 6 이렇게 넣고요. 네네 1, 4, 3, 6에 넣고 그 다음에 막대기를 2번, 5번에다 넣으면 울타리가 네. 나와요. 네네 나왔어요. 근데 울타리 문은 거꾸로 막대기를 울타리 문은 하나만 만드시면 됩니다. 막대기를 네네. 1번, 4번 3번, 6번에 넣고 가운데 2번, 5번에다가 목재. 그러면 울타리 문이 생겨요. 네 둘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울타리를 일단 제가 설치를 할게요. 네네. 라인은 몇 개 만드셨어요? 저요? 48개요. 네. 네, 많이 만들었죠? 네. 그럼 저 여기서 더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네, 문만 있으시면 돼요. 네네, 문. 네, 문 만들었어요. 네, 문만 하나 가져오시면 되고. 문을 여기다가 설치를 할 거니까 한 군데 비워놓을게요. 네. 이렇게요. 거기다가 문을 설치해 주세요. 오! 똑똑해. 역시 운이님은 똑똑하네요. 원래 똑똑하신가요? 저요? 네. 네. 자 그러면 요게 네. 이제 농사 짓는 방법입니다. 기초부터 한번 해봤고요. 네, 요게 이제 한 마지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칸씩. 그러면 씨앗을 뿌려볼까요? 네. 가진 씨앗이 좀 있나요? 네. 오른클릭으로 뿌리면 저절로 자랍니다. 저절로 그냥 자라요? 네. 다른 거 뭐 비료나 이런 거를 안 줘도 알아서 자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밀로 우리는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빵이요? 네. 빵 처음 봐요? 마크에서 못 본 거 같은데? 빵을요? 네. 이제 빵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 배고픔에서 벗어나요. 굶어 죽을 일이 없어져요. 농사는 계속해서 씨앗이 나오고
네네. 밀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라서 빵을 그래서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목이 안 좋네요. 어, 왜요? 어? 오! 운이님이 다 했어요? 네. 오, 훌륭해. 역시 운이님 재능이 있어요, 게임에. 요거는 점프로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네. 그래서 동물들이 여기에 들어올 일이 없죠. 네, 여기에 불빛이 하나도 없으면 네네. 나쁜 몬스터들이 생길 거니까 네. 불빛을 완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저도 참 설명을 잘하죠? 네. 나쁜 몬스터들이 생긴대, 세상에. 어린이 데리고 얘기하는 것 같아. 막대기를 좀 많이 만들어야지. 잠깐만요. 석탄 좀 빼야겠다. 오, 시간이 얼른 자야 되는데. 아, 저거 한 횃불 하나는 해놨어요. 아, 그랬어요? 가지고 있던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 잘했어요. 제가 몇 개만 더 하고 올 테니까. 네. 어, 제 방에도 횃불이 하나 더. 아, 근데 어차피 밝아서 괜찮구나. 아, 그래도 횃불을 놔줄게요. 조금 있다. 하늘에 별도 있네요. 그럼요. 네, 일단 들어가서 잠을 자도록 합시다. 네네. 누우셨나요? 네. 어, 됐어요. 네. 여기다가도 해프리 그래도 문 열고 자요? 어? 다만 문 닫고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랐어요. 우리 은희님 문을 막 열고 자. 어, 배고프다. 닭고기 먹어야지. 자, 그 다음에 남는 씨앗으로는 양계장에서 닭을 사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무한에 가까운 먹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 좁지 않아요? 여기요? 네, 여기는 메리 파라다이스. 다 파라다이스야. 여긴 다 천국이에요. 얘네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요. 여긴 천국이야. 얼마나 좋아요. 다른 건 없고 닭들만 있는데. 막 그렇게 달걀을 던지시는데 좋을까요? 얘네들이 야생에 있으면 막 늑대들한테 잡아먹히고 막 그런다고요. 이거는 부활을 시켜주는 거, 부활을 돕는 거죠. 메리들의 부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바닥에서 나는 씨앗 마늘 갖고서 네. 지금 오, 네. 하고 있지만 얘네들 다 잡아먹을 거예요, 어차피. 그것만 갖고 하고 있지만 또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당근 이런 것도 있어서 저는 저쪽에다가 진짜 대규모 농장을 지을 거예요. 대규모요? 네, 이건 종류별로? 근데 뭐지? 우리가 둘이 하는데 그렇게 대규모까지 필요한가 싶기도 한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농사 짓는 걸 배워봤네요. 네. 혹시 뼈 있나요? 뼈요? 네. 네, 만, 네, 10개 죽였나요? 있어요. 뭘 죽여요? 지금 죽은 것 같은데? 아닌데? 아, 그래요? 아, 메리가 죽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 어이구, 이런. 솔직히. 지금 닭 고기를. 메리의 고기를 들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꽃으로 바꿔드는. 뼈 있나요, 뼈? 네네. 여기요. 아, 뼈를 저 주지 마시고. 아? 뼈를 그냥 제작에다 그냥 넣으면 뼈가루가 생깁니다. 뼈가루요? 네. 다 뼈가루로 만들어요? 네,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네. 뼈가루가 생겼죠.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셔서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이 아이에게 뼈가루를 오른클릭을 써보세요. 한 번 더. 어. 오. 한 번 더. 오! 다 우와. 자랐네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뼈가루를 이용해서 빠르게 네. 자르게 할 수 있어요. 즉 뼈가루는 비료예요. 뼈가루가 비료. 네. 할 때는 뼈가루를 사용할 수 있다. 네. 오시죠. 네. 이거 한번 해볼래요? 다 자른 거 하나만. 이거요? 주먹으로 팍 치면 돼요. 오. 밀이랑 네, 씨앗 두 개. 네, 그럼 씨앗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빈 곳에다가 놔주고. 네, 이게 농사 짓는 방법이에요. 이게 밀을 네. 수확해서 밀을 모으는 겁니다. 그걸로 빵을 만들죠. 하나 밀이요? 네, 씨앗 하나당 하나인가요? 아, 가끔은 두 개씩도 나오고 세 개씩도 나오고 그거는 풍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밀농사를 지을 수 있다. 네.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밀농사는 크게 해놓고 네, 우리가 네. 여기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다 자라있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이거 렐름이잖아요. 아 렐름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네네네. 제가 여는 서버는 제가 네. 서버 닫으면은 그 후로 시간이 멈추거든요. 렐름은 네. 그냥 마냥 돌아가니까. 오,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메리들이 많이 죽을 것 같은데. 아니겠죠. 그 배 안 고프세요? 배요? 네. 그러니까 마크에서 배고픈 거 맞는 거죠? 마크에서. 안 고픈데요? 아, 네, 닭 구웠는데. 네. 아, 닭을 구우셨어요? 네. 그렇구나. 본인이 마크에서 네. 제일 하고 싶은 게 어떤 거예요? 저 그거 롤러코스터 타보는 거요. 아,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는 자원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라이너쇼에서 롤러코스터를 네, 만들 네. 수 있었던 거는 네. 진짜 1년 동안 게임을 해서 네. 그리고 제가 마크 라이너쇼 2015년 앞부분 보면 별것도 네. 안 하고 계속 자원만 모아요. 땅만 파요 맨날. 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땅만 파는데 그렇게 해서 모였던 자원이 엄청났었거든요. 그거를 모두 롤러코스터로 만든 건데 여기서 또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것은 쉬워요. 대신 좀 많이 우리가 땅을 파야 되죠. 지금처럼 우리가 게임을 하면 안 되고 좀 게임을 하는 날짜를 늘려야 되겠죠. 오, 네. 그냥 대답하셔도 되나요? 네네네. 늘릴 수 있어요? 아... 안 되죠. 안 되죠? 지금의 한계죠? 네. 지금도 겨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치 봐가면서. 네. 그래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이렇게라도 하는 게. 그렇죠, 앞으로 한 달은 더 할 수 있을 텐데. 아, 이제 학교 갈 때가 다가오면 좀 눈치가 좀 심해지나? 그렇죠. 계약도 얼마 안 남았어요. 다시 방학하잖아요. 계약이 아니라 졸업식이겠지. 그렇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 예비 중3이 예비 고1이 제일 잉여예요. 네. 잉여요? 엄청 시키는데? 원래는 잉여예요. 수능 끝난 고3만큼 잉여인 것 같은데.